이건 W야. 우리는 B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고? 이게 어디고? 인간적으로 사람 너무 많아서 딴 데 갑니다. 불안추. 나는 티익스프레스도 저 정도의 줄을 기다려본 적이 없어. 아, 그럼 그래. 정한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인 거예요. 네, 약간 팬들이 마련한 이벤트예요. 아, 그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짜요? 이거다. 이건데? 이게? 아닌데, 여기 쿠미나 왔네? 구단이? 오늘 아닌가? 왔더니 쿠미나의 하영역 맞나? 아, 진짜 어떡하냐. 두 개나 붙였다. 그니까 청국적이야. 무슨 노래인지 한번 쭉 검색해봐.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냥 직설적인 제목이네. 아, 좋은데? 설마 마사카. 마사카. 어, 이거 너무 이쁘다. 뭐 포토매티. 저희 A세트 마카로 보통 하나씩 주시고요. 시트러스 레몬 하나랑 콜드브루 하나, 얼음컵 둘 다 주실 수 있는데 2만 원 정도. 아, 근데 여기는 비닐 주셔도 좋다. 어,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미안합니다. 저거 재고 있어. 네블릭이요? 네. 허니. 네. 네. 저거랑 네. 미니 엘자울도 너무 귀여운데? 그치, 귀여워. 어. 그리고 얘도 주세요. 난 치우는 거. 여기 있어요. 오케이. 언니 얼마나 이거 지금. 자기. 너무 예쁜데? 이거 반대가 아닐까 싶다? 앞뒤가? 아니야, 여기는 흐리잖아. 아, 맞네. 지금 시리얼카. 시리얼 하나도 안 먹는데, 집에서. 근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 야, 시리얼 컵에 누가 시리얼 먹나 처음 사람. 라면 먹는 거. 무슨 맛이야? 오레오 황치즈 포토. 너무 귀여워. 콜이 되게 좋아. 관절을 막 먹어버리네 한 입에. 귀엽다던데. 맛은? 네, 알겠습니다. 승관이가 그 아, 몬스타엑스 분들이 다 오셨네. 제가 또 좋아하는 기현님. 언제부터? 카페 이름이 모두 다 토끼구나. 아, 이거 근데 이거 왜 계란 후라이가냐 했더니. 그치. 아, 정훈이가 귀여워하는 계란 후라이. 니가 다 해? 아, 무서워. 다음. 맛있어. 맛있을까? 어떡해. 네, 진짜 이따 보고. 이거 가지 간다. 천천히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 제가 하고. 야, 너는 쿠키에서 계란 후라이 맛이 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이거 같이 먹으면 계란 후라이만 난다니까. 야, 내가 방금 노란색 먹었잖아. 레몬 맛이야. 한번 먹어봐. 아, 코로나 걸려. 안 돼. 어떻게 해? 너 요새 어떤 시국인데 그거를 나눠 먹자고 하니? 빨리 한 입만 먹어. 아니, 나 여기 조금만 먹어. 아니, 나는 코로나 걸릴까 봐. 아, 여기 조금만 먹어봐, 여기. 아, 진짜 치닭하게. 근데 계란 후라이 맛이라니까. 전혀 아니잖아, 진짜.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난 진짜 별로다, 아이가. 고객장 안녕, 나 정한이. 내 생일 파티로 초대할게. 2층으로 올라와. 한이해. 머리가 진짜 예뻐. 나 진짜 저 머리 다시 한번 봐야 돼.
내 일생의 소원. 정한이 머리색, 올 스타일, 투표해주세요. 금발이랑, 갓바디 머리. 머리랑, 닭벼슬. 팔머랑. 저는 갓바디 머리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지. 한 번만. 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부탁하마. 장사하셔야지. 선물이요? 아니, 만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긴장하고 있어, 아직 만지. 오늘 빡대니까 긴장하고 있어. 아저씨가 각구를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각구. 각구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정한이 생일 카페랑 아. 나 원래 그거 찍어주려고 그랬거든? 뭐요? 지하철역에 요즘 이거 바뀌면 정한이가 나와. 아, 그래서 정한이 나오길래 생각나가지고 찍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그 아 카페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방학기도 안 먹고 커피만 뒤집다 먹고 와서 지금 밥 먹으면 또 마지막 그 있어요. 뭐야? 정한이가 이제 생일이 10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천사란 말이에요. 아 그거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광명시에 있는 천사의 섬이라는 해신떡집을 가요. 천사의 섬, 정한이의 섬을 찾았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게 라스트. 아니 근데 그게 정한이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비주얼은 역시 민주. 일단 저는 메이크업 완전히 이렇게 풀메이크업 활동할 때 그때보다는 차라리 조금 그렇게 풀메이크업 아닌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공연하는 거 보면은 그때도 당연히 멋있는데 그냥 원래 그 비결을 살릴 거면은 좀 덜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 붙여놨는데 요렇게요. 우리 우정의 선물. 10주년 때는 저희가 꼭 케이크 해드릴게요. 그때 메론. 케이크 했잖아. 아 진짜 맛있는 케이크. 왜 그거 엄청 맛있었는데? 아이 진짜 저희가 진짜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 있어. 현수막 달아드릴게요. 아그 현수막을 그때 정말 진심으로 만든다고요? 어, 네. 저희가 아저씨한테도 해드릴게요. 갈게요. 다음에 봐요. 그 오랫동안 구수로도 천사의 섬. 정한아 생일 축하해. 드디어 밥 먹는다. 장난 아니야. 천사의 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이고 싶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 감사합니다. 천사의 섬입니다. 우린 지금 천사의 섬에 입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 있어. 천사 코스가 있지만 얘들이 주문 보고 대가리가 회를 못 먹어요. 용궁 해신탕을 먹습니다. 소맥걸? 맥주걸은 안 되는 건가요? 맥주 하나만 달라 그래. 과장님! 테라 하나랑요. 용궁 해신탕 2인 하나 주세요. 네. 잘생겼죠? 아이돌. 얘가 별명이 천사예요. 생일이 10월 4일이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왔어요. 축하하기. 너무 낯선 풍경인가요? 여기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랍니다. 저희가 아, 소문을 낼게요. 여기 와서 이렇게 생일 파티 하면 된다고. 오이가 엄청 신기하네. 혼자 따라 먹냐? 아빠가 혼자 따라 먹으면 계속 따라.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손는 거라서 괜찮아. 많이 싸가지고. 짠. 와 진짜 맛있겠다. 고맙다 진짜. 어떡해. 오늘 오지 이거 하나만 내서 광명도 왔어. 좋네. 칼국수 살이 없죠? 칼국수 살이 있어요. 아 네. 가만. 이제 집에서 먹는 거. 아, 돌았다, 야. 추석에 먹었던 막수가 깨는 것 같다. 간이 통통하고 대박. 미쳤어. 아, 너무 얄미워. 너무 맛있어, 너무. 안녕. 안녕.
그래서 참 뭔 소리를 한 건지.